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로켓 정보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을 할때 이제 통신 과정에서 또 아니면 이제 기타 그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로직들이 발생을 했을 때이 로그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로그들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제 서버에서 진단, 그 서버와 통신공간에서 통신 구간들만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살펴보게 되죠. 평문 전송이 되냐, 암호화 통신이 되냐, 이런 관점인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 정보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로켓 정보가 어떤 식으로 쌓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켓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로켓이라 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온다. 요 장표가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것 같고요. 이 로켓 정보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에 발생하는 이런 많은 로그들이 이 로켓 정보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유틸과 관련된 시스템 로고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로고들, 이러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벤트들, 라디오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관련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이게 된 정보들은 다 어느 쪽으로 이제 점점 그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냐면, 우리 사용자들한테는 로켓이라는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기 시스템 로그에 쌓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보들, 이게 모든 것들 다 정보들이 다 여기에서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로그들은 거의 여기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스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접속을 해서 이 에뮬레이터 발생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녹스를 설정했다면 이제 녹스 ADB로 접속을 할 것이고, 쉘로 접속을 한 다음에 로켓을 발생시켜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ADB 로그캣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권한만 있다면은 접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녹스 ADB 로켓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쭉 발생을 하게 돼요. 처음에 앞에서는 앞에 저희 발생하는 것은 이제까지 쌓였던 로그 정보들이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여기에서 동작을 시키면은 어떤 것이든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이제 로켓 정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켓 정보들이 발생을 해요. 요거는 전번에 제가 공개했던 요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시켰더니 인스패키지라는 이러한 로켓 정보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왔다. 이 화면에 뿌려진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다뤘던 인시큐어 뱅크 앱을 열으면 이제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서버하고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요거는 이제 외부하고 통신을 하진 않습니다. 외부하고 통신을 하진 않아요. 외부하고 통신을 할 때는 자, 로그인을 하고 외부하고 통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열때 어떤 거 하고 열까요? 뭐 다양한 이제 멜론 같은 거 한번 열까요? 예, 멜론 같은 거 한번 열었을 때도 지금 이게 쌓이면은 한 번씩 이제 발생이 안 되면은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시큐어 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버 외부하고는 접속을 하지 않지만은 지금 이제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랜스퍼를 누르면은 트랜스퍼에 관련된 이런 로켓이 정보들이 쌓이게 있습니다. 또 트랜스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PID가 2643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컴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의 투두 레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메모리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설정 정보, 어떤 이벤트들을 현재 눌렀는지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것들을 지불을 할 때,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 뱅킹 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불을 할때이 정보들을 한번 트랜스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트랜스퍼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래 정보가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가상 앱, 뱅킹 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래 앱이죠. 거래 정보인데도 이 정보들이 그대로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켓 정보예요. 자, 이렇게 로켓 정보에 찍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찍혔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을 할때 취약점으로 이제 분류를 시키게 됩니다. 취약점 분류를 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부적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왜 취약점으로 확인하냐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취약점 진단을 할 때도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되거나 했을 때 그러한 가상 이러한 가정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악성 코드 쪽에서도 똑같이 로켓 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로켓 정보에 찍히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여기에 이제 더그 추가적으로 실무에서 확인을 했을 때 많이 찍히는 것들, 특히 금융권에서 찍히게 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본인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들이 혹시 찍히는지, 아니면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 정보들이 여러 조회 서비스나 그런 데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찍히고 있는지, 아니면 쿠키 정보들, 쿠키 세션 쿠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인증하고 관련된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로켓 정보에 남기면 안 되겠죠. 이런 정보들이 많이 찍히게 되는 것이고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어떤 계좌 조회 같은 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들을 조회를 할때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찍히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정보들이 왜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남겨가지고 찍히냐? 당연히 이제 저희 개발 단계에서 이 로켓에 대해서 디버깅 옵션 같은 디버깅 옵션을 삭제하지 않고 바로 오픈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그런 데서 어느 정도 경고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또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 확인할 때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V 옵션이라고 있고 W라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켓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옵션, 발생하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V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V라는 것은 이제 버블스라고 가지고 일반적인 정보들입니다. 근데 거의 이건 보이지 않을 거고요. 일반적인 정보들은 제일 상단에서 처음 발생할 때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디버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어떤 이벤트, 클래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특히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디버그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고요. I라는 것은 이제 인포 정보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정보들, 인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라는 것이 이제 워닝이죠. 워닝. 예, 워닝이라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워닝 같은 경우는 어떤 에러들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가끔씩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찾으셔도 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거를 찾을까요? 하나 정보도 이제 필터링이라는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로켓 정보 중에서 어떤 옵션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필터링들을 하고 싶다. 예, 그런 정보들이 그래서 필터링을 할 때는 이제 일부 그런 사례들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그 어떤 이벤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라디오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출력된 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마이너스 B 옵션입니다. 그래서 ADB 로켓 마이너스 B 그다음에 뭐 이벤트 정보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실제 한번 해보면은 저희들이 녹스 ADB라고 해야죠. 우리가 ADB라고 하면 안 되겠죠. 녹스라고 했으면 녹스 ADB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설정을 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B 옵션에 이벤트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들만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하고는 조금 좀 줄여져 가지고 나오죠. 네, 줄여져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인 로그 버퍼가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 레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폰이 관련된 텔레폰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 정보나 그런 정보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로켓 정보들을 간단하게 이제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이킹 취약점 진단을 할때 이거는 꼭 빼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로켓 정보를 확인하는 뭐 다양한 좀 보기 좋게 표현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풀하게 로켓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기본적으로 로켓 정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로켓 정보들은 항상 켜놓고, 항상 여러분들이 켜놓고 이런 액션들을 취할 때, 하나씩 하나씩 어떤 액션들을 취할 때 어떤 정보들이 꼭 남아있는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앱들을 했을 때 중요한 정보들이 꼭 찍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로켓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